또 남겨. 야, 죽을 뻔했습니다, 그쵸? 네. 자.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요 가장 큰 거 아닙니다. 아, 맞다. 자, 수초왕부터 이제 옮길 건데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오늘은 요거왕, 그다음에 저 디스커스 밑에 금호왕까지만 요 세 개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 엄청 많은 일을 하니까 지금 지치고 보세요, 저. 아니, 지금 중간 중간에 제가 영상으로 또 남겨. 뭐야? 시리가 얘기한대요? 자, 중간 중간에 또 그 영상으로 남겨 드릴 테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일단 물을 이만큼 빼고요. 적당히 뺀 다음에 고기들을 잡아냅니다. 잡아낸 고기들은 돌아가고 있는 수조에 넣고요. 그런 다음에 옮겨요. 어항이랑 받침대 따로따로 옮겨야겠죠? 자, 가시죠. 네. 이제 또 못 찍어요. 저희 둘밖에 없거든요. 맞죠? 예. 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고기 빼야죠. 네. 이렇게 수조를 옮길 때는 물을 다 뺀 다음에요, 생물을 다른 운영 중인 수조에 옮기고, 그 다음에 원래 사실 요걸 다 엎어야 되는데 요 레이아웃은 좀 지켜주고 싶어서 요대로 그냥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밀차, 네. 선 밀차에 옮길 거예요. 네. 아, 죽었다 진짜. 아, 나 빨리 해요. 아, 엄살불. 네. 이렇게 끌 때 주의점 있나요? 주의점. 무게 중심 잘 잡으셔야죠.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자, 이제 트럭에다 어항을 실을 건데요. 이렇게 해야지 밑에 어항이 이제 금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터리 인하가거든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네. 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옮기죠. 자, 올렸죠? 예, 일단 올렸는데. 이제 출발하죠. 오케이, 오케이. 빨리 다이 싣고. 자, 네. 올렸고 일단 다이까지만 싣고 영화기랑 싣고. 네.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쉬워요, 오케이. 여러분. 네. 일단 여박이랑 받침대인데요, 여박이를 빼다가 남은 물이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나요? 네. 네. 같이 들고 갑니다, 그대로. 아, 네. 이제 수조랑 받침대랑 여박이랑 실었는데요, 이제 차가 움직이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요거를 저쪽 앞쪽에 딱 붙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안 움직이니까. 네. 그쵸? 네. 예, 한번 옮겨볼게요. 티케이입니다. 그 뭐예요, 팔? 아파요. 네, 아, 거의 다 됐습니다. 큰, 거의 다 된 거 맞죠? 예. 큰 것들은 일단 다 나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석자도 나갔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태둥님 보세요. 여기 태둥님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 보시고요. 이것도 저희 다 옮겨놨는데, 야,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냐면 디스커스는 이런 고기들은 여기 지금 뭐 다른 운영되고 있는 수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일 커봤자 1200에 450, 600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큰 수조들은 전문 업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소인가요? 네. 아... 안 다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쳐요. 다쳐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다치시니까 그렇고요. 특히 저희 같은 이런 7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딱 넉자 하이 정도까지. 그거까지는 괜찮다. 네. 그까지는 뭐 스스로 하셔도. 아, 괜찮지 않죠. 죽을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이상 것들은 전문 업체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예. DK입니다. 이렇게 온 다음에 수평을 맞추고요. 반드시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수평을 맞추고 이렇게 물을 채우면 끝. 예, 이제 스튜디오에서 어항 옮긴 지 지금
봐보세요, 시간. 새벽 1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일단 옮겼습니다. 남미 메인 어항이 이제 금붕어 어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수초어항,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하다가 약간 힘들었던 점이 있는데, 이제 물 수평을 맞추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기와는 다르게 물을 채워보니까 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라, 든 상태에서 밑에 이렇게 좀 조이느라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수조 옮기고 나서는 항상 제일 첫 번째가 수평입니다. 아, 예, 네. 수평이 꼭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터질 수 있어요. 아, 약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큰 거는 다 옮겼기 때문에 작은 어항들은, 트럭 말고 개인차로 계속 옮기면서 완료되는 그날까지 좀 수고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질문이 있어요. 예. 처음 옮겨보시잖아요. 예. 전후가 있어요. 옮겨본 후기. 스튜디오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후에는 좀 약간 요령이 생겨서 조금 무난했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이게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금 새벽 2시긴 한데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고기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가지고 왔다가 아직 여기 어항 보시면 요게 이제 남미 게어파거스 레드헤드 어종이 들어갈 어항인데 아직 좀 물이 안 잡혔잖아요. 레이아웃도 안 했어요. 네, 레이아웃도 안 한 상태라서 게레이는 일단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게레이는 어쨌든 남미 어종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온도를 맞춘 후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물이 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넣어줬으니까 그것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물들 이전하실 때 바로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 네. 기존 물을 같이 가져오시거나 예.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다른 기존 돌아간 수제 넣어놓거나 특히 뭐 온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예. 물 온도 예, 이렇게 옮기는데 조금 쌀쌀했거든요. 예. 거의 70%가 완성된 예, 거니까 이제 나머지 어항들 해서 전체적으로 스튜디오가 완성되면 한번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큰 어항 옮기기에 애니멀로 TV의 테드 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